벅찬 기대를 안고 창업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세금도 골칫거리 중 한 가지인데요. 왜 너는 세금 감면 혜택 받고 나는 버는 족족 다 내는 거야?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 못 들어봤어? 손 놓고 있다가는 낭패를 보기 일쑤. 현금으로 거래하시면 제가 10% 할인해 드릴게요. 10% 할인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맞나?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똑똑한 절세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내가 이 월급쟁이 신세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회사를 창업하다니. 야, 내 회사라 그런지 월요병도 없고 일할 맛이 아주 난다나. 자, 첫 업무를 제시해 볼까? 얼마 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영상물을 제작하는 회사를 창업한 민수 씨.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의욕이 앞섰던 탓일까요? 매일 이어진 밤샘 작업에 녹초가 되기 일쑤. 직원 뽑을 생각은 언감생심. 모든 업무는 민수 씨의 몫이 됐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초보 사장님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만 갔는데요. 직원 뽑을 돈이 없어서 밤새 혼자 편집했더니 어우 죽겠다 죽겠어. 뭐야? 아니 뭔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번 달에 세금도 못 내는 거 아니야? 6개월 후. 아이고 김 사장! 오, 사무실에 아주 좋구만, 응? 역시 사장이 적긴 적구나, 그치? 깜짝이야. 얼굴 왜 이래? 아니 반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야, 말도 꺼내지 마. 야, 직원 뽑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다가 그리고 직원 뽑고 나면은 월급 나가지, 식사비 나가지, 진행비 쭉쭉 빠져나가지. 아, 거기다가 사무실 임대료까지 내고 나면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한 푼도 없다니까. 아니 거기에 영상물 제작에서 납품까지 하고 나면은 소득세까지. 야. 아니 근데 오빠, 아니 소득세를 왜 내? 오빠 만 34세 안 되지 않았어? 나도 영상물 제작회사 차린 지 3년 됐는데 소득세 한 푼도 안 냈어. 뭐야,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너는 세금 감면 혜택 받고 나는 버는 족족 다 내는 거야? 으유,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신청했었어야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세금 감면 규정이 있는데요. 처음에 창업한 중소기업 일부 중소기업들에게 최초 소득이 발생한 5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를 50% 100% 세액 감면을 해주는 감면 규정을 말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선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으시려면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청년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란 만으로 34세 이하의 대표님이셔야 되고, 또한 두 번째 요건인 업종에는 임의용업, 통신판매업, 제조업 등 18가지 열거된 업종에 해당되셔야지 감면이 적용 가능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창업 기한이 연장.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면 업종의 법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번째 요건으로는 창업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업이란 대표님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한다, 즉 사업자 등록을 처음 내시는 경우에 해당되시며 창업에 제외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종전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장님께 사업을 양수받는 경우 또는 폐업하셨다가 다시 개업을 하시고서 종전과 동일한 업종을 하시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창업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제되고 있습니다. 34세 이하의 청년이 처음 창업할 경우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지역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할 경우 소득세가 50% 감면, 그 이외 지역에서 창업한다면 10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도권 중에서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수원시 등 일부 경기도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청년 사장님들이 놓쳐서는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50%와 100% 되는 감면을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감행 의무가 됐음에도 감행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용 계좌 등록 신청 의무가 됐음에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이 전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업종과 방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죠? 아이, 사모님 그러니까 나만 믿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단골 고객이 1,000명이 넘어요. 아, 제가 차는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필요해서 사는 거라서요. 자, 일단 자동차 한번 보시죠. 자, 여기요. 자. 자. 차량을 구매하기로 결심은 했지만 어떤 차종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은 쉽게 가시질 않았는데요. 자, 요 차 어때요? 자, 출고한 지 5년에 주행거리도 5,000km. 이야, 좋다. 이야.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쓸 게 아니라 사업용 차량으로 쓸 거라서 장고장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사고 났던 차량은 아니죠? 아유, 이 정도면 새 차로 봐도 무방하죠. 아, 근데 사업하실 거면 좀 좋은 차 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인데. 아. 자, 많은 사람이 타는 자동차면은 가격이 좀 높더라도 일단 크고 잘 나가는 차가 좋다니까요. 이게 처음엔 좀 부담스럽더라도 나중에 타다 보면 이게 더 이득이라니까. 이렇게 큰 차를 타면 딱! 저희가 세금 문제도 좀 있고 조금이라도 절세하려면 아무래도 좀 작은 차량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우, 사업용 차량 세금 공제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다면 사업용 차량 구매 시 세금을 줄이려면 어떤 부분을 따져봐야만 할까요? 차량 구입 시에도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에는 차량 구매가액이 얼마든지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연회 한도가 800만 원씩 5년 동안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사이의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800만 원을 5년 동안 감가상각을 받는다고 하면 약 4천만 원의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4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한다면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답니다. 자, 봐, 여기 핸들 한번 잡아봐요. 야, 보니까 폼 난다 진짜. 야, 핸들감이 다른 차랑 틀리다니까. 장비 자체가 일단 기본 차랑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다 얼마나 고급 장비인 줄 알아 이게? 차가 그 사람의 명함이라니까. 아, 진짜라니까요. 사업용 차량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는 게 세제 혜택상 유리할까요? 차량을 구입할 때는 리스, 렌트, 현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 모두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차량을 처분할 때는 현금으로 또는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은 차량을 처분할 때 10%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짧은 대표님들께서는 리스나 렌트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모두 차량 구매 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45%까지 적용이 되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24%로 훨씬 낮기 때문에 보통 많은 사장님들이 법인을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율만 보고 단편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대표님의 미래 계획 또는 소비 습관, 하고 계시는 사업의 특성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 현금가 할인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장님들에겐 뿌리칠 수 없는 유혹. 초보 사장 다정 씨도 얼마 전 비슷한 경험을 했답니다. 사무실을 이전 후 인테리어를 바꾸기 위해 상담을 받은 것인데요. 터무니없는 이유로 견적을 내는 것도 모자라 거절할 수 없는 제안까지 했다는 인테리어 업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체 인테리어 점검하러 오신 거죠? 네. 예, 인테리어는 무엇보다 트렌드가 중요해요. 트렌드. 자, 일단 이 벽을 새로 도배를 하셔야 돼요. 깨끗한데? 이 바닥재 보이시죠? 이 바닥재가 지나치게 어두워요. 아유, 그럼 때터지. 아니, 그거야 청소 아줌마가 하는 거지. 자, 그럼 사모님, 여기 조명 보이시죠? 아우. 이 조명이 너무 어두워. 아유, 너무 추워. 아니야, 어두운 거야. 이게 더 밝은 걸로 바꿔야 돼. 사모님, 아까 가격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 설명 들어보면은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자, 뭐냐면은 일단 바닥이 300만 원, 벽면이 50만 원, 조명 교체 비용이 50만 원 해가지고 딱 떨어지네. 500만 원. 오, 너무 비싸다.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현금. 현금으로 하면 10%. 그럼 혹시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 저희가 일단 회사 경비로 먼저 제출을 하는데 혹시 나중에 세금 문제 발생할까 봐 그러지. 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금가 10% 할인의 유혹. 세금 계산서 없이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보통 현금가 할인을 유도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대표님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효과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소득세와 법인세도 공제받지 못하므로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증빙 서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가 할인 거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대비는 필수랍니다. 세금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줄이려고 하면 탈세가 되지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서 줄이려고 하는 것은 절세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 절세를 원하신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창업 후 세금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